안녕하십니까.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우리 집사람과 헤어져서 몇 년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가까이 이렇게 계신 줄 잘 모르고, 한 3년을 지낸 것 같아요. 저쪽에, 백합일 아주 저, 세크라멘토 쪽 가까이에, 우리가 조그마한 집을 구했는데, 벌써 3년이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닥터 김하고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 오랜 게 없면서 10년 만에 이 양복을 입었어요. 걱정을 많이 하고 이 옷이 맞을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 이거 보기도 하고 알라스카에서 있으면서 집사람한테 미리 부탁을 했어. 내 옷이 어디 있는지 그냥 중단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도 옛날 제가 글랜델 교회 다닐 때는 정장을 하고 늘 이제 그런 생각이 떠오르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옷을 좀 입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옷을 입었는데, 사실 저는 조금 칼라 있는 그 와이셔츠를 택했는데 집사람이 아 그거보다는 하얀 색깔이 날 것 같다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말 없이 옷을 이제 하얀 색깔을 입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옷이 괜찮아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나도 나이가 좀 들었나? 와이프의 말이라면 뭐 이만큼도 제가 잘 듣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금년에 그 재림교회에 들어온 지가 57년, 거의 60년, 환갑을 맞이하는 그런 오랜 세월입니다. 사실 19살에 조지 먼슨 선교사님을 통해서 서울에서 그때 대학을 다니고 있을 텐데 개종을 한 이후 57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여러분들 굉장히 길죠? 물론 저보다도 더 오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라고 믿는데 그 장기간의 시간입니다. 사실 57년 동안 어떤 그 페이스 자기가 믿는 그것을 기입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제 스스로를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봐도 오랜 세월 기말 제 눈에 온전치 못했지만 그래도 교회를 접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 교회 안에서 와이프를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을 셋을 낳고 이민을 와서 또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는 걸 생각해보면, 지금 찬양을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대단한 시간이었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오늘 그 소장을 이렇게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하는 짧은 그 성경을 낭독하셨는데, 제 자신이 지난 57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을 통해서 너무나도 새삼스럽지만 너는 메시아를 만나면서 살고 있느냐, 지금까지 Have you found Messiah in your life? 그게 제 설교 그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저 자신을 리플렉트하는, 제 자신을 이렇게 한번 비춰보는 그런 타이틀이기 때문에, 뭐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이 단계는 다 넘어서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그 이 하나의 테스트모니, 간증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그 프로클레이션, 선포하는 그런 식으로 이 표현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최초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나선 사람이 바로 요한과 그 다음에 안드레라고 하는 그 두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 해변가에서 이렇게 어부를, 그러니까 피싱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본래 그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 침례 요한,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굉장히 그 신앙적인 분이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앙적인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 이 영적인 그 스피리추얼 인사이트가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스라엘 그 민족의 역사 중에 보면 그들이 죄를 짓고 제사장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컨페스하고 그 죄의 사함을 받으려고 했을 때 뭐를 했어요? 양을 잡아야 되는 양을 죽이는 그런 사실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거기에는 굉장한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침묘원이 그렇게까지 그거를 인사이트가 있었어. 스피리추얼 인사이트가 보더니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무슨 일을 위해서 뭐가 될 사람에 돌아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던 분이 그 침례요한인데 그 침례요한을 팔로우하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침례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말을 듣고서 바로 자기 선생님을 어떻게 자기 선생님을 내버려 두고서는 누굴 따라가더래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예수님의 최초의 두 제자가 되는 분들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누구예요? 요한 계시록을 쓰신 분이고 또 요한 복음을 쓰셨고 요한 계시록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신약성경에서 다섯 권의 책을 쓰신 분이 바로 이 요한인데 아주 겸손하시고 예수님의 그 열두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분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떨려요. 좀 물 좀 마시겠습니다. 제가 2010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몇 년 됐어요. 12년이라고 하는 세월인데 그럼 그 은퇴한 후에 뭘 했느냐. 저는 그 미국에 왔을 때 꿈이 있었어요. 앤드루스 신학대학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가리라 하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현실이 안 되고 오히려 제가 치과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치과를 공부하게 되고 그때 치과를 공부하면서 또 다른 꿈을 갖게 되는데 내가 은퇴를 하게 되면은 내가 태어난 고향, 파주 그것도 아주 시청성 가까이 거기에 가서 조그맣게 진료소를 마련해서 환자들을 돌보는 그 꿈을 가지고서 오레곤 주립대학에 가서 5년 가까이 치의학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미조리 주립대학에 가서 치과 거의 10년 동안 저는 공부를 했어요. 아주 저 고생을 좀 많이 했고 특별히 우리 여기에 앉은 집사람이 정말 아이들 데리고 고생을 많이 했죠. 그렇게 하면서 그 꿈이 이루어졌느냐 제가 생각한 만큼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저는 그 마음에 품었던 그것을 그대로 한번 행동에 옮기고자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많았지만 2010년에 한국으로 갔었어요. 가서 4년 동안을 제가 DMZ에서 조그맣게 진료소를 차려놓고 거기서 북한에서 탈북한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은 남쪽에 사는 분들이죠. 그분들을 그쪽에 이제 오게 해가지고서 진료하는 일 그리고 그 휴전선 안에는 동네가 셋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사실 드리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그 동네 분들이 한 8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돼요. 아주 특별한 지역이에요. 아무도 보통 사람 들어가지 못해요. 거기 사는 분들 그분들하고 그 다음에 군인들 그 일선 우리 이제 우리 국군들이죠. 국군들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바쁘게 그 진료소를 운영을 하다가 제가 2015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지금 알라스카를 가서 지내고 있는데 저에 대한 얘기는 그쯤 해드리고 오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은 본래 히브리어로서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과 안드레는 물론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말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 말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 이 말이 같은 말 뜻은 같은 말인데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과 역경을 그 역경 속에서
구원하실 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메사야 혹은 그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장안했습니까? 거의 편안치 못했어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점도 많지만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더 그 고난의 역사 정말 뭐 요즘도 공부하십니까? 바벨론 계속 침공하고 하여튼 한 번도 편안한 날이 없는 그 세월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 중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항상 그 wishful한 어떤 그 바라고 원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와 같은 그 메시아 자기 민족을 우리의 지금 처한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구원할 자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저 generation to,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가르치다 보니까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피 속에서는 언젠가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서 구원할 우리의 그 어떤 지도자가 태어날 거다 하는 그런 그 전통이 있었어요. 어느 가정이나 다. 그래서 엄마들이 아들을 낳게 되면 그러면 뭐예요? 익사이팅 되는 거예요. 혹시나 이 아이가 자라나서 우리 민족을 이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할 그 위대한 어떤 그런 그 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본 그거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거는 너무나도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그 어려움,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어떤 그 군주 혹은 왕, 그런 의미의 왕이 아니셨고, 그런 메시아가 아니셨고, 이분은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기름 부은 특별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미스언더스탠딩을 해서 결국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는 그런 아주 큰 미스테이크를 저지르게 됐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연세들이 드신 분도 계시고 좀 아직 젊으신 분들도 계신데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셨습니까?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났어요? 우리 윤 장로님 누구를 만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이제 사람들의 그 순서에 그 다음에 형 조금 크면서 형제 자매들 이렇게 만나게 되죠. 레코나이저 하고 아 내가 누구 동생 누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게 만나는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선생님도 알게 되고 친구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친척들 조금 커서는 20살 21살 22살 제가 우리 집사람을 만난 게 몇 살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만났잖아요.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한테서 누가 나타나요? 자녀들이 나타나면서 자녀들을 만나게 돼요. 저는 세 자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자녀들을 만나게 되고 직장 동료 그 다음에 여기 앉으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을 사실 제가 이 롤스베이 치워치에 오리라고 그러는데 조금도 생각을 못하고 미국에서 생활했어요. 저는 주로 이제 남가주에서 글랜델 교회에 맨 처음에 이제 나성교회를 다녔습니다만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을 오늘 뜻밖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 모든 우리들이 만날 수 있는 대상들 중에서도 가장 큰 대상은 사실은 여기서 지금 요한과 안드레가 만났던 그분을 만나야 돼요. 여기 오신 것도 왜? 이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메시아 혹은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사실은 왜 하지만 내가 집사를 만난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또 더 정말 시리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을 만나도 못 만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예수님 부모님조차도 혹은 내 자녀조차도 그런 만남, 특별한 그 혈연 관계에서 의해 만난 그 만남도 사실 섭섭한 만남이라고.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못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중에서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몇 장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3장? 요한복음 3장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선생님이셨어요. 티처. 뭐 좀 더 얘기하면 뭐 법률가로서 율법사로서 그러니까 뭐를 잘 알까요? 니고데모는 뭐에 대한 잘할 것 같아요. 성경 이 유대 사람들이 늘 보는 그 구약 성경 그때 당시에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그거에 하여튼 1등이었어요. 1등. 그러니까 그 선생님 노릇을 했다고. 얼마나 철저하게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선생님으로 추앙을 했고 그랬는데 놀랍게도 말이죠. 그분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 율법, 토라, 그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난해한 아주 어려운 것들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지도자인데 마음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애를 쓰다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어떻게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주로 밤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명상을 하시고 본인의 그 공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교훈하시는 일들을 주로 준비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리브산 그러니까 그 어느 거기 기도의 장소에 예수님이 늘 계시되는 그 정보를 니고데모가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대화가 요한복음 3장에 수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건 모르지만 그걸 읽어보시면 와, 그 니고데모가 왜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의 종교를 가진 유대 교인으로서 어떤 고민이 있었길래 예수님을 찾아가는가. 저에게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거의 60년 가까이 되는 신앙생활 속에 신앙이 도대체 뭔가 내가 지금 믿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내적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보면은 지금 어떤 분이 저 보고 한 5년 내지 10년은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인다. 그건 제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외적으로는 안식일교회 장로요. 안식일교회 저도 안식일 그 교가를 썩 잘 가르치는 한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외적으로는 그랬어요. 또 11금 또 뭐 아무라도 양보가 없어요. 안식일은 꼭 교회 가는 거고 여행을 가든 어딜 가든 예외가 없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물론 니고데모만큼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제가 배운 대로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생활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내적인 고민이 생긴 거예요. 저는 꼭 같을지는 모르지만 니고데모도 유사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진단하시더니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이렇게 사무실에 환자가 오게 되면 첫째로 해야 하는 일이 다이오노시스를 해가면서 진찰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문제가 어디가 있는지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뭐 위에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그 청진기나 이런 걸 가지고서 혹은 요즘은 뭐 이 기기 전자 기기들이 너무 발전돼가지고서는 뭐 초음파 검사 뭐 등등이 있는데 우리 치과는 그런 거는 없어요. 우리는 엑스레이를 찍고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서 진단을 먼저 해야 돼요. 그게 뭐가 문제인지 마찬가지로 우리 그 스피리추얼 라이프에 있어서도 가끔씩 진단을 해야 되는데 물론 천주교회 같은 데서는 그 신부님이 계신 데 가서 고해 성서라고 하는 자기의 그 라이프를 컨트레스하면서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 혹은 실질적으로 피지컬리 살아가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 셀프 다이그노시스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한번 해보는 그런 그 경험은 아주 유익하고 아주 그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그 진단을 내리셨고 어떤 처방을 하셨는지 살펴보게 되면 제가 시간상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성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니고데모를 향하여 네가 정말 그렇게 애쓰고 애쓰는데 뭐 어딜 가고 해서 천국에 가고 해서 애쓰는데 거듭나야만이 되겠다 하는 그런 진단을 내리신다.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보통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 예수라고 하는 선생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항변이 있는데 아니 사람이 한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하면서 막 그런 이제 뭐 기본적인 컨셉으로 시작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했는데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그 지금 대화가 이게 두 번째 같은 레벨이 안 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레벨을 올려주십니다. 아, 네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아직도 이걸 이해는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육적인 지금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임신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그런 레벨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보이는 육체 이상의 그 레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성령체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 오셨어요?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셨는데 요한복음 그 같은 다음 장입니다. 4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는 또 다른 이제 그 스토리의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제가 거기는 이제 다루지 않을 거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뭐 저기 물론 저기 지금 픽처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만 저 픽처가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우리 육체와 그런 육체의 모습으로 거하실 수가 없는 분이 거하시지 아니하시고 물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몸을 쓰실 수도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스피리추얼 인사이트가 열리지 않은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 모여서 아까 저 기도하시면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서의 그 우리의 이 성품, 생각이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문제를 니고데모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아리마델 요셉과 함께 같이 그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해요? 테이킹하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 걸 봐서는 니고데모는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깨달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제가 1965년도 5월 16일 종로 예식장에서 한 두 주 내지 나중에 이제 그 팔로우업을 고문경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건 한 달 동안 특별한 그 전도 기간 동안에 조지 만슨 목사의 그 이벤트 1스트 미팅에서 제가 배정을 하고 성경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한 다음에 제 상황을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기뻤어요. 그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의 엄청나게 충격을 받으셨죠. 저는 유교, 전통적인 유교 가정에서 그리고 또 우리 집안의 종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님이 저 종 그래가지고는 아직 난리 났죠. 우리 삼촌들 모두가 다 제사 지내는데 제사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박해라고 하면 박해 어려움이 많은 분들하고 예수님을 처음 제가 믿기로 결심했을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잠자는 시간도 얼마 이렇게 줄여도 뭐 피곤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저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엄청나게 기쁜데 성경에 보면은 그 누가복음인가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삭개오. 삭개오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키와 권력같이 컸습니까? 아주 작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어요? 하도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꽃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했는데 저기서 오시는 예수님이 먼저 레코나이즈를 하십니다. 삭개오야, 거기서 내려와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죠. 페이스 투 페이스 한 다음에 익사이트가 돼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 집으로 끌고 갔어요. 예수님 그래가지고 그 삭개오가 컨페스 한 말 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기쁘지 않으면 그런 말 하기 어려워요. 자기 재산에 얼마를 네, 절반을 나눠가지고 그 자기가 어떻게 과거에 어려운 그런 모멘트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다 폐해하겠다고 저 자기가 먼저 그렇게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자기 재산 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저 IRS에서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그 전통적인 그 신앙에 대한 그 재고찰, 그거에 대한 그 고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시 바뀌어졌을 때에 니고데모는 너무나도 그 기쁨의 모멘트를 가졌었고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신약성경의 14권이라고 하는 큰 책을 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전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울. 사울이 얼마나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의 제자들, 이 사람들, 그 중에 스테반과 같은 그 참된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잡아서 어떻게까지 했습니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돌로 쳐서 현장에서 그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기 등등하게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네, 그때 그 마음에 자기 정말 큰 찔림을 받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위하여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일들을 다 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른 예배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강아지의 학문에 가서 공부하는 그 모든 그 기간에 그것들이 무의미한 것을 나중에 사도 바울은 간증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습득한 지금까지 내가 배운 이 모든 것 물론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에서 그런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버리겠다. 한마디로 오물과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계속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생각하겠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아주 그 기쁨의 모멘트가 있고 그 기쁨의 모멘트를 우리가 최대한으로 에브리데이, 에브리 모멘트에 그거를 같이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해봅니다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하나님은 육체적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만나 뵐 수도 없는 분이고 성경 그 말씀대로 영으로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육으로 영과 진리로서 예배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을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게 되면 사람을 데피니션을 합니다. 인간 사람은 이러이러하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물론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좀 하셨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 재림의 그날 너의 몸, 영과 혼과 몸이 blameless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거기서 제가 레코나이즈를 할 수 있는 건 몸이에요. 몸.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제 몸. 몸. 그게 이제 저의 혼을 보실 수 있어요?
저의 영을 보실 수 있습니까? 이 인비주얼 레벨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평가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그냥 아 아무래 이렇게 하고서 그 사람 뭐 인상이 별로야 아니야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세 파트를 보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저 사람의 육체와 저 사람의 혼과 저 사람의 영 이 세 분야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평가를 하신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나에게 존재하고 있느냐 이걸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래야만이 하나님과의 그 최소한의 레벨에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갖다 경험하시게 된다.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볼 수 없는 혼과 영이 있어요. 특별히 이 영이라고 하는 제가 이거를 물론 뭐 신학교 다닐 때도 이런 분들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지만은 신학교 다닐 때 혹은 제가 아까 57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속에서 약 한 10% 정도 문제를 생각했다면은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현재 나이도 많고 죄송합니다. 이제 저도 시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하다 해도 70, 80 살면은 뭐 그 다음부터는 그 사는 게 아니 죄송합니다. 제 자신을 두서운 거예요. 제 자신을 두서운 거예요. 왜냐? 아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매 에브리데이 그 일어날 때 그 필링이 완전히 달라요. 그 전 같지가 않아요. 그런 걸 느끼면서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그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는 그 예수를 예배하는 거 재림하시는 그 예수 그거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like my last day life are you ready? anytime 저와 같은 지금 나이에 제 친구들 중에 섭섭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벌써 세상을 떠났어요. 어떤 친구는 아, 너 아직도 살았냐? 그런 그만큼 인간이 내가 요즘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모두 다 자기들, 네? 자기 신념 아빠 엄마 말은 뭐 oh please just try 자기들 그걸 얘기를 한다고 아, 내가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저런 말과 행동을 그때는 몰랐는데 애들이 지금 엄마 아빠한테 그 보이는 그런 모습에서 정말 돌아가신 부모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제가 요즘 갖습니다. 이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뭐 대단한 것처럼 느껴져도 그야말로 성경 말씀대로 순식간에 지나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꼭 인생이 끝나기 전에 뭘 해야 돼? 우리가 이 최소한의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face to face는 아니 성경에 보면 face to face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희미하게 아주 그 참된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눈을 가졌지만 영적으로 spiritual 그 insight가 develop 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야말로 24시간 함께 하시는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주야 이렇게 깨어 있을 때만 말고 어떤 때도 밤에도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그런 그 레벨로 이제 우리가 올라가게 된다. 상당히 다르죠. 상당히 달라요. 제가 57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즘 주로 이제 알라스카에서는 그걸 뭐라고 해요? 콕방이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요? 방콕 시간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는 겨울이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그리고 길어요. 요즘 이제 눈이 겨우 녹았어요. 우리 집 주변에 눈이 많이 있었는데 눈이 이렇게 쌓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운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눈 때문에 사고를 많이 일으키고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집에서 스테이하면서 성경 말씀을 이제 많이 상고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전보다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된 상태를 거듭나게 되는
정말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랬듯이 제가 바라기는 우리 저 자신을 포함을 해서 보다 더 많은 그런 그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기뻐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제 곧 시간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가장 기쁜 일이 무슨 일일까요? 그분께서 저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사업이 잘 돼서 기뻐할까요? 아니면 자녀들이 잘 돼가 돼서는, 아니면 제가 울주머니가 아팠는데 그 아픈 병이 치료가 돼서 기뻐할까요?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주 그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주 정말 무거운 짐을 져보신 적 있어요? 무거운 짐. 우리 집사람 요즘 아주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그만 농장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저보다 더 이제 생각이 많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힘들게 일하고 계세요? 혹시 무거운 짐, 백팩 많이 접으신 적 있어요? 참 이게 보통 짐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각 개개인마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이 뭘까요? 죄짐. 이거는 이 죄짐만큼 무슨 무겁고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엄청 발성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죄짐. 이 죄짐을 내려놓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아, 바로 그분이시라고. 예수님, 메사야. 그분을 만난 이후에 내 이 무거운 짐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도말돼 버린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이 위대한 분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 이거 뭐 백팩으로 몇 번 메어야 될지 모르는 내 일생에 지은 모든 죄가 순간적으로 다 사라지는 이 기쁨 속에서 여러분들 누가 그 사람의 기쁨을 맡겠습니까? 이거는 이름 받았습니다. 우물 이 여름 뜨거운 태양에 그 물을 기르러 사마리아에서 온 여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물을 기르러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족들이 이 물이 없으면 지금 오늘날 우리도 물 때문에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물을 길러 와가지고서 그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서 성경에 보면 막 달려가는 그 여인을 여러분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이 사마리아 수가의 그 우물가의 여인인데 아 이 물을 길러 와가지고 물을 내버려 두고서는 막 다른지 쳐가지고서 동네로 들어가요. 아니 저런 부인이 어딨어? 아니 물을 길러 왔으면 그 물을 길러가지고 가야지. 그 물통이 내버려져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뭐 하러 갔을까요? 사람들한테 그 메시지를 전하러. 내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내 모든 그 히스토리를 다 알아보신 분.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그분이 아니냐. 그런 테스트머니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저는 그 우물가에 이런 것 같은 그 기쁨을 제 생애에서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남은 시간이 여건이 젊은 그 어떤 선교사처럼 그렇게 일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단 한 분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메시아를 만난 그런 그 말과 행동과 그 냄새가 진동한 그 전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 신앙 그 테스트문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 선언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 이웃이죠. 제 이웃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 생각에 그동안의 교우님들 특별히 목사님께서 많이 가르치시면서 또 본인 스스로가 진리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분들은 생각이 되는데 바라기는 그 여인과 같이 정말로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그 테스트모니와 만나는 모든 분들 가족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의 사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는 North Bay Church 멤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